진스타에 갔다 왔습니다. 넥슨? 넷마블? 보다는 하루종일 BIC 부산 인디커넥토 돌아다니면서 새로 나온 인디게임들은 어떤 형태인지 입맛을 한번 다셔봤는데 그 중에서 직접 플레이했던 것만 그 중에서도 기대되는 게임들만 엄선해봤습니다. 바로 들어가보시죠. 옥토레이드는 괴물 문화를 담당하는 VR과 헌터를 담당하는 PC 게이머들이 모여 비대칭 배틀을 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VR로 괴물 문화를 플레이하게 되는데 팔을 앞으로 뻗고 기둥을 잡아서 뒤로 끌어오면 앞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요. 헌터는 비교적 평범한 TPS 형식이고 말이죠. VR이 이동하는 느낌을 줄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는데 문어가 팔로 당겨서 이동하는 방법으로 이동의 느낌을 줬고 VR이 한정된 시야각을 가지는 것을 이용해서 헌터들이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2, 3층으로 구성된 맵에서 퀘타저 사격하는 헌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물속에 숨어 때를 기다리는 괴물의 모습을 게임으로 표현했어요. 물 밖으로 나간 문어는 오로지 기둥으로만 움직임이 가능하고 사방에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물속에 있다가 한 번에 올라가서 급습하는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 플레이가 정말 영화 속 괴물의 모습을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물속에서는 헌터에게 실루엣이 보이긴 하지만 딜각 자체가 좁게 나오고 문어에게 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어의 집이 되는 거죠. 헌터는 반대로 문어에게 잡혀서 물속으로 던져지게 되면 체력이 깎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미 아이디어부터 너무 괜찮은 게임이라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웬만하면 실패 없을 픽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데빌 위디는 상대의 패턴을 피하고 후딜에 딜을 넣는 소울라이크 형식의 게임입니다. 기존의 소울라이크랑은 조금 다르게 횡스크롤 그래픽을 가지고 누르는 키에 따라서 다양한 콤보가 나가는 콤보 시스템이 추가되어 있어요. 누워있는 적에게 공중 콤보를 입력하여 시체를 띄워서 콤보를 이어가고 스킬도 콤보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는 등 여러가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픽 퀄리티나 타격감 등이 아주 훌륭해요. 지스타 부스에서는 1스테이지 보스만 따로 떼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맵 기믹이나 다양한 패턴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적을 배치해놔도 그러니까 몬스터 기믹이 별달리 없더라도 퀄리티 자체가 훌륭해서 기본적인 재미는 보장된 게임일 것입니다. 이번 BIC는 유독 산나비 게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동양 사이버펑크 도트 게임이 꽤나 보였습니다. 뭐 한국 게임의 성공 사례이니 당연한 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게임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이나리를 꼽을 것 같습니다. 우클릭 표창을 날린 후에 Q로 표창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경로에 있는 적에게 데미지를 주면서 약점을 부여하게 되죠. 약점이 있는 적에게는 가까운 거리에서 순간이동할 수 있게 되며 큰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약점을 3번 중첩시켰다가 터트리면 아주 강한 데미지가 나가고요. 게임 플레이 화면만 봐도 느껴지지만 아주 스타일리쉬하고 스피디한 전투가 펼쳐지는데 각 게임의 필수 조건 보기만 해도 재밌다를 만족시켰어요. 아 그냥 저기 무슨 기믹을 가지고 있고 얘는 강하고 쟤는 폭발하고 가네. 그냥 움직이고 스킬 쓰는 거 자체가 재밌는데 어떻게 게임이 재미가 없겠냐고요. 전투에서 느껴지는 이 찰진 타격감만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슈퍼핫이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FPS 게임인데 플레이어가 움직일 때만 시간이 흐르고 나머지 시간은 멈춰있어서 플레이어가 골똘히 생각하고 총알을 피하면서 멋진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 분리타임 게임입니다. 이런 슈퍼핫의 2D 버전처럼 느껴지는 이 비디오 크라임은 각 손과 몸통 이렇게 세 가지만을 조작할 수 있는 게임으로 마치 알까기처럼 각 부위를 튕겨내는 시스템을 가져요. 그리고 분리타임답게 이 부위들이 튕겨나는 중에만 시간이 흐르는데 이 탓에 약간 턴제 게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적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내 주먹을 적에게 쳐야 하면서도 일정 이상 강하게 쳐야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경 쓸 게 있는 게임인데 또 이 특유의 찰짐이 한 판 덜을 외치게 하죠. 이 몰려오는 적들을 원샷 원킬 내는 쾌감이 최고예요. 진짜 킬링 타임용으로는 이만한 게임 찾기 힘들 겁니다. 추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A니까 B일 것이다. 앞에 근거와 뒤에 결론 두 가지를 연결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추리 게임은 어떤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근거 하나만 내놓거나 이 말이 틀렸다는 결론 하나만 결정합니다. 하나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추리 게임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도 찍어서 클리어할 수 있죠. 플레이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태퍼 케이스는 두 가지 단서를 연결합니다. 스태퍼 케이스의 추리는 단서에서 모순적인 두 가지를 찾아 조합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난 방에 들어간 적 없다 라는 용의자의 진술과 방에 찍힌 용의자의 발자국을 조합해서 용의자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해내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조합해야 하는 시스템 특성상 그냥 단순히 찍어서 맞추기가 아주 힘듭니다. 정말 추리를 해야만 게임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게임 플레이로 추리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추리 게임은 오브라딘 호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접했던 것 같아요. 추리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 이번 BIC는 유독 할만한 게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인디씬이 정말 살아나나 싶어서 설렜던 하루였습니다. 여기 소개된 게임들 모두 다 아무 문제 없이 출시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